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2023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세우는 많은 계획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취 되셨기를 기원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청룡의 해인 2024년도에 여러분들 항상 원하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외국인 분께서 한번 문의를 좀 주셨어요. 커뮤니티에 F2R 비자가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F7 비자 관련해서 오늘 해석할 게 조금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출입국 지침 해석에 관련돼서, 출입국마다 약간의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금일 이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정책본부에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F2R 비자에서 F7이 가능하냐, 이런 비자 이제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고, F299에서도 F7으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F299 비자에서도 F7 비자로 변경이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 F2R 비자에서 F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사항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침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침 해석이. 지침 해석. 제가 요거 해석을 해드리면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강의 중에서 F7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F2R 비자에서 F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 요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해석은 이제 F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이, 근로계약상 연봉으로 그냥 연결이 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 분야의 GNI 1.5배, GNI 1.5배이기 때문에 한 6,5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게이세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직 종사자예요. 그래서 E1 비자부터 E 비자, E1부터 E7은 1입니다. 그리고 D5, D6는 1과 D6, 2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D7, 주재, D7도 가능하고요. 투자 비자인 D8, 그리고 무역 경영인 D9 비자까지 하나를 가진 등록 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F2R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E1부터 D9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F2R은 여기 상으로 보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E6-2, 그리고 준 전문 인력이나 일반 기능 인력, 숙련 기능 인력인 E7-2, 그다음에 E7-3, E7-4는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자, 유학 인재예요. 유학 인재. 유학 인재는 뭐냐면, 이건 반드시 국내에서 두 번째 정규 과정을 들어야 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처리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D2 자격 소지는 무관하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자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제 국내에 국내
정규과정, 학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느냐? 요거는 안 돼요. 왜냐면 E74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E74 비자 근로자가 F2 R 비자를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이 국내 정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경우라면 F27 비자가 가능하냐? 요렇게 질문이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가는 과정은 안 되고, 두 번째 가는 과정이 지금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자, D2 자격 소지 무관은 예를 들자면 E7-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이 석사 학위 가지고 F27 비자로도 가능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석사 학위 받지 않고도 바로 F27으로 E7-1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 이 비자는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동일한데, 문제는 여기는 하나를 가진이에요. 이거는 비자 종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E1 교수부터 E7-1 비자, 그다음에 D5부터 D9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국내에서 석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긴다? 네. 직종의 취업, 이 직종이에요, 직종. 그러니까 대부분 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F2, 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의 비자가 E2였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취득되면 E2는 직종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사를 취득하게 되면 F2, 7 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F299 비자 같은 경우에도 F7으로의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책본부 담당자, F2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 직종의 취업이 확정된 자, 이거는 이제 계약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거나 또는 취업 중인 자, 그러면 이 비자만 반드시 취업 중이어야 될까? 이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F299이라든가 또는 F2R도 이렇게 할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다만 모든 F2R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종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종. 자, 국내 석사 또는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자, F2R을 받았어요. F2R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 직종에 관련돼야 되는데, 이 직종이 범위가 어디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E7-1 비자의 직종입니다. E7-1 비자의 직종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문 직종이에요.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이 전문 직종은 뭐 컴퓨터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직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E1 비자부터 E7-1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넓은 영역이 E7-1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직종의 E7-1 영역은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문 직종.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F2R의 신청이 가능한 코드 비자군을, 자, 10으로 시작되는 거가 뭐라고 그랬죠? 10으로 시작되는 거는 뭐? 식품 제조업. 제조업. 그 다음에 뭐, 13 이렇게 시작하는 거가 있어요. 요게 이제 플라스틱 제조업이에요. 자,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만들잖아요. 계약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직종 코드를 받아요. 이 직종 코드는, 이런 직종 코드는 전문 직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E9 비자 근로자고, 이분들은 K.274처럼 E74 비자의 영역인데,
E7-4 비자는 영역에서 제외됐죠. 또 E7-2, 또 E7-3는 이제 조선업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고, E7-2는 뭐 음식점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셰프, 요리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직종, 여기서 말하는 E7-1 영역의 직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E7-1 영역. 그래서 여러분들 F2R을 처음에 신청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제가 볼땐 거의 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식료품 제조업이든지 플라스틱 제조업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 13, 뭐, 땡땡땡 돼 있지만 여기서 다른 코드 분야인, 예를 들자면, 뭐랄까요? 기술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 F2R 비자로 신청할 때이 직종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계약서로 준비되어 있고, 이 직종 코드는 변경이 안 됩니다. 변경이 절대 불가해요. 그렇다면 국내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자, 제조업에서 근무를 해요.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종 코드가 10이나 13으로 시작하는 거는 E7-1 비자 직종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F2R 비자를 가지고 있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가 E7-1 전문 직종에 취업을 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F2R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설정한 그런 직종에는, 직종 코드로 보셔야 되는데, 직종 코드가 10으로 13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E7-1 특정활동 비자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E7-2라든가 E7-3라든가 E7-4 우리가 하는 이제 점수의 기능 인력인데, 이런 기능 인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 제조업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석사, 박사를 받더라도 F2R에서 F27으로 비자로 변경하기는 불가하다.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저가 석박사들이 바로 F7으로 갈때 이제 정책본부의 답변 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F2R 비자를 신청을 할 때, F2R 비자를 신청할 때, 자, 67개 전문 직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5가지가 매니저급이고요. 그 다음에 52가지가 전문 직종이거든요. 이 분야에 포함이 아예 되어 있지 않으면, F2 비자, F2R 비자를 신청할 때 처음에 코드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67개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쪽의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F2R 비자에서 석박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E7-1 전문 직종인 67개 직종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뭐다? F27 비자로 F2R 비자에서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다가 F2R 비자를 가질 때이 직종 코드가 다, 일반 제조업이거든요. E7-1 영역에 들어가야 있는 전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F2R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27 비자로 변경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석박사 학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T10 비자 변경해요. 왜냐하면 F2R도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T10-1 비자로 변경해서 F27 직업 구하고 F27 비자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F7 비자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F2R 비자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국내 학사
이상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E7 원 영역으로 할수 있고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한다? F27으로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분이 국내 석사를 받았다. 국내 석사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D10 비자로 변경을 하고 구직 신청을 해서 F7으로 갈수 있다. 요렇게. 중요한 건 뭐냐? F7 비자에서도 D10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또 E7으로도 E7-1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F2R도 신청 대상이 이제 국내 석사이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종이 E7-1 영역에 안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F7 비자로 변경 가능하지만 현재 F2R 비자 받고 계신 분들은 다 10이나 13 제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E7-1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 변경이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만약에 이런 방법대로 따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적인으로 상당히 좀 어렵죠. 쉽지 않죠. F2R을 변경을 했다. 뭐 E9도 똑같습니다. E9도 이렇게 돼 있으면 중요한 건 국내 학사 이상, 전문학사도 포함됩니다. 전문학사 이상이 되면, 근데 이제 과목이 100%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당연히 D10 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E7 갔다가 F27 가도 되고 국내 석사인 경우에는 석사를 받고 점수제로 D10 원 비자로 변경을 해요. 그 다음에 회사 구하고 F7으로 변경이 가능하겠다. 다만 F2R 비자 자체의 직종군이 이미 10이나 13 같은 단순한 제조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석사를 취득해도 바로 F7 비자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석박사인 경우에는 D10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이 부분들을 한번 들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F2R 비자에서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어렵다. 거의 어렵다. 왜? 직종 코드가 이미 여러분들께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하려고 생각한다면 다음 강의, 제가 올려드리는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9,400명이 넘었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만 명이 될수 있게끔 준비 좀 드리고요.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가 10월 30일과 31일, 그리고 1월 6일과 1월 7일 총 4회에 걸쳐서 24시간 강의를 하게 됩니다. 24시간 강의할 때꼭 실강의 강의실에서 직접 들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F7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10-6383-3078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2R 비자에서 F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뭐 때문에? 직종 코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센크레이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